오늘은 221쪽 계류입니다. 팔계지상은 설계상원이라고 지어경에 기용훌전이라 단이정언하고 상이상고하니 유시지구면 사특기요라 건건천행이요 군순지종이라 신동위뢰코 손님목풍이라 감험수천이요 여군여구라 리리분명하니 전일이바라 간지위산이요 태열위태기라 이시거지하면 기요사득이라 범계유커의 기요수위하니 기양우미 각이기류라 득위위정이요 이요위중이라 이신우군이요 추시상종이라 정회체분이요 효이위응이라 음양상구라야 내득기정이라 범양사수기니 군자거짓코 범음사특이니 수인시비라 상가류구원이와 변비례측이니 비상갈변고 근차위측이여다 오늘은 계류라는 글인데 이 글은 그 팔계의 속성을 다 딱 적어놓은 글이에요. 보세요. 팔계지상은 일건천부터 해서 팔계의 상은 설계상언이라 설계는 저 뒤에 있는 설계전이에요. 설계전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왔다. 호지어경에 그런데 그 팔계의 여러 가지 그 상들을 이 역경에서 살펴보매 기용풀전이라 그 씀씀이가 응? 전일하지 않더라 이거죠. 딱 뭐라고 딱 못 박아서 뭐는 뭐다라고 딱 하지 않았다 이거죠. 단 이 정언하고 단전에서는 정으로서 말을 했고 정은 실정이에요. 그 실정. 실정이니까 사실은 내용이지요. 상이 상고하니 상전에서는 상으로서 구해줬으니 유시지구면 오직 이것을 구해본다면 이렇게 구해나간다면 사 듣기유라 그 유체를 그 요령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요체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건건천행이요 건괘 일건천 할 때 건은 건장하다 건실하다 그리고 하늘이다 그리고 행한다 아니면 하늘이 행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곤순지종이라. 반면에 곤은 아까는 건정, 건장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순할 순자, 순하다. 그리고 곤은 지, 땅이다. 그리고 곤의 덕은 종, 따르는 거다. 아까
건행 또는 천행, 하늘은 행하고 곤순 또는 곤종 이렇게 되는 거죠. 곤은 따르는 이치다. 진은 동위뇌요. 진은 동이 되는데 진하려해서 이게 동 움직인다는 뜻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진하련에서 우레, 우레가 되기도 하고, 즉 진괴는 진은 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레의 우레가 되기도 하고, 손, 입, 반대로 손은 입,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지. 들어오는 것이면서, 즉 손은 들어온다는 뜻이 있고, 손은 또 나무라는 뜻도 있고, 손은 또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제 이 손괴가 들어가 있으면은 들어온다는 뜻도 풀이할 수도 있고, 나무라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더라. 감은 험, 험난하다 할 때 험. 또 물은 건너야 된다라든지, 물은 이제 물이 사실은 갈라놓는 거잖아요. 물에 의해서 도가 갈려지고 나라가 갈려지잖아요. 물. 또 그런가 하면은 샘천자 천이 있어. 샘물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구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 감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비도 된다 말이죠. 니는 니괘는 니, 이게 고을 여자가 아니라 걸리자로 읽는 겁니다. 리로. 이는 니, 걸린다, 어디 걸린다. 또 니는 문명, 그 문체가 난다, 또는 봤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 전, 번개전자도 니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일, 해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화, 불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해야지. 그러니까 감과 리에는 여러 가지 뜻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걸 볼 수 있죠. 감리. 건곤 감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기도 건곤은 천지를 상징하고 모든 조화 속은 감과 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간은 지, 간은 그친다는 것이 대표적인 뜻인데, 위산, 산이 된다. 태는 열, 태의 속성은 기쁘다는 뜻인데, 연못이 된다. 이시 거지하면, 이로써 거지 다 들어본다면, 따져본다면, 기요 사득이라 그 요점을 터득할 수 있을 거다. 그 팔괘를 요 정도만 대충 아셔도 괴가 나오면 아 그건 이렇게 했구나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하시고 한 번씩 써보시고, 아니면 예 붓으로 한번 쭉 써서 벽에 걸어놓으시고 늘 이렇게 익혀보세요. 범괴 육허에 무릇 괴는 여섯 그 빈 자리가 생기지요.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인데, 그 6효에 양효가 올지 음효가 올지 어제 이렇게 뽑으면서 몰랐잖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음이 오면 음, 양이 오면 양. 그래서 육허라고 썼다는 거지, 허. 모든 괴에서 여섯 개의 빈자리에 기우, 수이 아니. 기수는 홀수, 즉 양. 우수는 음수니까, 음양이 수위하니, 그 위치가 다르니, 기, 양, 우, 음이, 기는 양, 우는 음이, 각, 이, 길라, 각각 그 류로서 처하게 되더라 해야지. 류로서 처한다는 것은 1, 2, 3, 4, 5에서 1은 홀수 자리니까 거기에 양이 오고, 그게 이제 2의 자리에는 2가 오고, 그런 얘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득위 위정이요. 득위 즉 그 각 이 기류에서 각각 그 류로, 양은 양, 음은 음으로 자리를 차지하는데, 득위 홀수 자리에 양이 오고 짝수 자리에 음이 오는 것.
그것이 득이에요. 그죠? 위를 자리를 얻는 것. 그것이 정, 바를 정자 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주역에서 얻어야 될 것은 바를 정자도 중요하지만 가운데 중자 중이에요, 중. 이게 바른데 하면 바르다 해도 시대가 그게 아니면 바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역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오 위중이라. 이효와 오효는 중이 된다. 이효는 내께에서, 즉 아래 괴에서 중이 되는 거고, 오효는 윗괴, 상괴에서 중이 되는 거다. 이신오군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효자리에는 신하의 역할을 되게 하고, 오군이요. 다섯 번째 오효에는 되게 군주의 역할을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역 공부하는데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초시상종이라. 그런가 하면은 초효는 시작점을 나타내고, 이게 사람이 기란 운수에 처해 있어도 초효에는 기란이 시작하는 그 시초가 되는 거고, 상효는 좋은 괴가 나와도 좋은 것이 다 끝나가는 거죠. 나쁜 효를 당했을 때는, 나쁜 괴를 당했을 때는 나쁜 것이 다 지나간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초시상종이라. 초효는 시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2효는 조금 진행 이렇게 가가지고 상효에 가서는 끝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정회체분이요. 일정팔회라고 했지요, 지난번에. 정은 내괴를 말하고, 밑에 있는 괴, 내괴. 회는 위에 있는 상괴를 말해요. 정회가 체로 나뉘어지고, 내, 내와 외가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효, 이위, 응이라. 효는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에서 효로서 그 자리에 응하게 된다. 해야지. 음양, 상구라야, 음과 양이 서로 구해야만 내 특기정이라. 곧 그 발음을 득득하게 된다. 해야지. 음은 양을 구하고, 양은 음을 구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내괴와 윗괴가 있는데, 밑에서, 여기 밑에 있는 내괴에서, 이게 초효하고 상효에 있는 사효하고 서로 호응이 되고, 이효와 오효가 서로 호응이 되고, 상효와 이게 이제 삼효와 상효가 호응이 되는데, 밑에 효가 만약에 이게 음이었다면, 초효가 음이었다면, 여기 사효는 양이면 음양이 맞지.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음양상구라야 내 특기정이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여기 군주가 양이고 두 번째 여기 신하가 음인 경우는 군주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권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탐실한 양이고 여기는 좀 음이라면 이거는 요 신하에 믿어서 움직이는 임금이 되는 거죠. 부드럽고 유순한 임금이지만 강직한 신하를 잘 둔 모습이죠. 반대로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하면 강직한 신하이면서 잘 따라주는 그런 신하를 두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임금과 신하로 그렇게 그렇지 집안으로도 그렇고 회사로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범양 사숙이니 이 숙자는 착할 숙자예요. 제가 여러 번 착할숙이라고 했지요. 묻양은 사숙 착한 것이니 군자 거지요. 그 양효에는 대부분 군자가 거한다. 즉 좋은 걸로 두려한 거예요. 반대로 범음 사특이니 무릇 음은 그 사특 이것이 특 사특할 특자죠. 사악한 것이니 지금 좋지 못한 것이니 소인시이라. 소인이 이것을 한다 이거죠. 대개 64개 380차유 중에서 양효는 군자의 상으로 되고 좋은 상으로 되고 음효는 대개 반대로 사특할 특자, 그다음에 사악할 사자, 악할 악자, 그다음에 때로는 여자, 때로는 남자 이렇게 음양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음양을 군자 소인. 그럴 때 군자는 훌륭한 사람, 소인은 훌륭하지 못한 사람. 또 반면에 군자는
관리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소위는 일반 평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 가, 류구, 원이와 이 상은 상도예요. 정상적인 일. 상도는 가, 류구, 같은 종류로서 구할 수 있거니와 변, 비, 예측이니 변화하는 것은 예로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니. 그렇죠? 지난번에 이런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 비상, 칼변고, 상도가 아니면 어찌 변화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 지역을 볼 때는 상도를 주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자, 그 말이죠. 근차 위측이어다. 삼가 이것을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 오늘 읽은 이 글은 지역 전체를 풀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찬 중에서 이 대목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거의 점괘에 나오면 거기를 가보지 않아도 많은 걸 풀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은 221쪽 계류입니다. 팔계지상은 설계상원이라 부지어경에 기용불전이라 단이정언하고 상이상고하니 유시지구면 사특기요람 건건천행이요 군순지종이라 신동위뢰코 손님목풍이라 감험수천이요 여군여구라 리리분명하니 전일이바라 간지위산이요 태열위태기라 이시거지하면 기요사득이라 범괴유커의 기요수위하니 기양우미 각이기류라 득위위정이요 이요위중이라 이신오군이요 추시상종이라 정회체분이요 효이위응이라 음양상구라야 내득기정이라 범양사수기니 군자거짓코 범음사 특이니 소인시비라 상가류구원이와 변비례측이니 비상갈변고 근차위측이여다.